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의 인구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목포시청 인구정책팀장 민현숙입니다. 여러분 인구 문제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인구와 저출산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구시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귀 기울여 보시고 아직 신청을 못 하셨다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초저출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이미 뛰어넘어 OECD 내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모두 26만 500명이었습니다. 15년 동안 40만 명 되었던 출생아 수가 2017년도에 30만 명을 밑돌더니 급기야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 정말 심각하죠.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쉽지 않고 양육하는 것은 더욱 힘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구와 출산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구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니 대비도 해야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과 밀접합니다. 인구가 줄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세수와 교부세가 감소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시설조차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목포시에 생활하고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서둘러서 전입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포시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포시 출산 지원 정책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요.